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결식을 맞아 지도층이 후계자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짐했고, 김 위원장이 남긴 최대 유산을 핵개발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 기고문을 일제히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북한 원로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리을설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동료로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을설은 기고문에서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완성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의 영도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혁명 1세대들의 불변의 신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리용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는 김정은 동지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선군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갈 것을 맹세한다고도 했습니다.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김정일 위원장 사후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남긴 최고의 유산을 핵개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최고 유산은 인공위성의 제작과 발사국의 자랑에 핵 보유국의 존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개발을 통해 대국들의 틈에서 존엄 높은 인민이 될수 있도록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핵 문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